안녕하세요,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자님의 소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업에서 교육과 코칭을 하고 있는 부수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성숙한 리더의 품격 있는 분노. 맞습니다. 이 품격 있는 분노가 어떤 책인가요? 이 성숙한 리더의 품격 있는 분노라는 책은 제가 2019년도에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제가 리더십 연구 중에 어떤 걸 연구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리더의 감정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더의 분노를 표현했을 때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리고 리더의 분노가 성과와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고, 그것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제 학위 논문 제목이 리더의 분노 표출이 조직 구성원 침묵과 일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이 주제가.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책으로 펼쳐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 1년 고생 끝에 성숙한 리더의 품격 있는 분노, 리더들이여 분노하지 마라가 아니라 분노를 잘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 자체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던 분들을 봤는데, 네. 얘기를 듣기로는 네. 사전에 질문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병원에 계셨다고.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리더들의 분노가 있고 병원에 있을 때는 아파서 분노가 생길 때가 네. 있잖아요. 뭔가 차이점이 조금 있을까요? 아주 큰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이 분노하는 상황이 어떠한 내가 기대하거나 목표한 바, 그리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람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조직에 있는 리더들도 뭐 환자들이라면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뭐 조직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더 잘하고 싶고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잘 성장하고 싶은데 내가 바라는 만큼 잘 안 됐을 때 분노하는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셨을 때 네. 어떤 이게 분노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이 책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시면서 시행착오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책은 제가 이제 성숙한 리더의 품격 있는 분노라는 이제 책 기반으로 조직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분노라는 어떤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강연 가가지고 혹시 최근에 분노하실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요? 전 분노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 분노 안 해요. 못 해요. 뭐 이렇게 약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으면서 자신의 분노를 약간 드러내지 않고 참으려 하거나 아니면 숨기려 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약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분노라는 감정은 당연히 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표현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이 분노에 대해서 조금 나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약간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조금 뭐 불편함?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왜 분노를 숨기고 싶어요? 그 좀 사회적인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보면 보통 너 화 잘래? 이렇게 말하면 왠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화 안 내면 좋은 사람, 화를 내면 나쁜 사람, 이렇게 약간 구분을 지은 어떤 좀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분노라는 감정은 숨겨야 된다. 또 분노뿐만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감정들, 뭐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무기력하거나 약간 이런 감정들도 사람들은 내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을 못하고 네. 계속 그게 게이지가 쌓여서 그렇죠. 주의도 심해지겠네요.
그럼요. 그 사람마다 이제 저는 이제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감정의 그릇이 다르거든요. 우리 그릇에다가 뭘 음식을 넣었을 때 있는데도 더 넣으면 넘치게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것을 덜어내거나 비워내거나 아니면 새 그릇에다가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감정의 그릇을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담을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고 약간 화를 참아왔던 사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용한 팀원들, 네. 조용한 리더, 네. 혹시 화 안 내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 포인트가 갑자기 그 귀에 들어왔는데요. 화 안 내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네. 화 이게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착한 분노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착한 분노라는 표현보다 약간 저는 정당한 분노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당한 분노. 화날 만한 상황이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상황은 화가 날 상황이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약간 본인의 화내는 기준들이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했을 때, 아, 난 요 정도까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만 안 넘으면 화 안 낼게? 약간 이런 거. 예, 너가 이 선만 지키면 돼?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지켜졌을 때, 넘어왔을 때는 정당하다. 아, 이 사람 진짜 화날 만한 상황이었어. 근데 이거를 넘지도 않았는데, 뭐, 자기 감정 기복에 의해서 막 화를 내요, 사람들. 어떤 날은 봐주다가 어떤 날은 막 화내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분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정당한 분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분노를 지금 책 제목처럼 그 네. 정당한 분노라는 거를 어떻게 품격 있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책 제목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품격 있는 분노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품격 있는 분노냐라고 묻더라고요. 언어를 사용할 때도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되게 격이 있는 대화를 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하고 진짜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분노의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받자마자 엄청 그냥 불같이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느꼈을 때 약간 나 하나 참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품격 있는 분노라고 좀 저는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인식이 된 다음에 이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끼어들기한 차 만나면 화 나세요 안 나세요?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나죠.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이제 막 끼어들게 하면 너무 놀라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내냐면 막 욕해. 막 알치죠. 막 예, 뭐 육두 문자 쓰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시뻘개지면서 막 욕을 해요. 예, 막 하글락시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쌍라이트 막 켜고 막 예, 막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끼어들기 한 차는 이미 가고 없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 보면 근데 더 멀리 갔거나 다른 차 앞으로 갔거나 그 끼어들기 한 차에 응징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응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막 클락션을 울리고 막 쌍라이트를 울리고 혹은 그 차 안에서 막 욕하는 것 내 옆에 타고 있는 누군가에게 막 욕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끼어들게 하면 화를 안 낸대요. 그냥 참는데요. 이렇게 참는데요. 근데 그게 한두 번, 세 번, 뭐 열 번 넘어가면 그 사람도 언젠간 폭발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안 좋은 거고 정말 똑똑하게 분노하는 사람은 그런 거라는 거죠. 끼어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끼어들지? 무슨 환자라도 타고 있어? 뭐 저렇게 하다가 사고라면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약간 인식을 조금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기보다는 야 저러다가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데 아니면 저렇게 하다가 진짜 사고라면 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동정이나 이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어쩌면 예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꼭 화를 내야지만 해결이 되는 상황인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평소에 화가 많이 쌓여있던 사람이라면 네.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분노 표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화를 많이 쌓아두는 사람일수록 분풀이 대상을 찾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조직에서도 리더들이 간혹 이제 막 위에서 뭔가 굉장히 압박을 받거나 뭔가 분노를 받았을 때 상사한테 바로 뭐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분풀이 상대를 보통 이제 팀원들한테 푸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뭐 요만큼 잘못한 건데 더 오히려 부풀려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거는 절대 품격 있는 분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회사 내에서 리더들이 드라마 같은 데서 성과를 위해서 네. 구성원들을 네. 박탈을 하는 네. 그러면서 분노 표출이 되는 사자들이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구성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건지 네, 그런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품격 있는 분노라는 게 그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꼭 리더만 분노를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감정 관리라는 건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지금 필요한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성원들도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되고 상사 리더 입장에서도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그런 상황 사리 분별이 조금 가능한데 서로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어떠한 이슈를 내놓더라도 서로의 입장에서만 해석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잘못된 부분이라 일단 1차적으로는 서로의 정서가 좀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정당한 분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너희들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거야. 이걸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구성원 입장에서도 아, 리더가 화를 내는 거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여야 이게 품격 있는 분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한테 리더가 팀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리더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작성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마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거에 화가 난다. 혹은 책임을 좀 맡지 않으려는 구성원들이 많았을 때 내가 책임을 지워줬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따지는 그런 건 내가 조금 화가 난다. 뭐 이런 약간의 가이드가 있으면서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리더 혼자만 알고 있으면 리더 혼자의 기준이죠. 근데 이거를 팀원들하고 약간 쉐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팀의 그라운드 룰처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 룰이 되면 우리가 이 룰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자. 근데 이거를 넘었을 때는 나는 화가 나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한테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규칙이 어겨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다 라는 어떤 설명, 해석. 그러면은 둘 다 이게 팀장님이 혹은 뭐 우리 부장님이 우리가 이런 걸 안 해서 화가 난 게 당연해. 우리가 이런 마감 기일을 지켜서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팀장님 지금 화가 난 거구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에서 팀장님이 이런 걸 하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도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구나. 이런 게 좀 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한 약간 이런 사실 기반의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나의 속을 뒤집는 그런 직원을 잘 파이어 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구성원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를 내라는 거는 정말 화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 단호하게 무섭게 아, 나 쟤 때문에 화나니까 쟤랑 말하기 싫어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말을 그러니까 규칙을 안 지키는 구성원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구나.